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様나ければ님様のの様知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를 성품을 神様からのケ示がなければ神様はどういう方なのかその本質を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結果人々にとってこの神様という存在は神秘的な存在であったり、また恐ろしい存在であるか。非的エーな 그런 힘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을 뿐. 도 뭐, 인격의 나에너다민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고는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스스로부터 오라 れる 히토리코의 감이가 하나님을 토기화사れたのである.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의 시대에 마더는 하나님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사였습니다. 나나しかし、新約時代から今の終わりの時にはそのミコを通して神様の本質その形を表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1 2 3ヘ。ヘブリソ・イルチャン・イジルスの3つの手紙1章2から3節を見ますとこの終わりの時にはミコによって私たちに語られました。神はミコを 반물의 소속자로시,また 미코によって 세계를 창조하셨다. 미코는 하나님의 영혼의 빛, 또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한 아라워리이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요청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様は神様を見せてくださいと求めるピリポに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요네노후인서 14시오 9절です. 피리포,こんな히 낡아이 애다, 아나타가타 또 일정히 있는 놈이, 아나타와 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イエス様を通してのみ父なる神様を知ることが出来るのです。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私たちが本当に神様のことを知りたいと願っているなら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イエス様がお셨다 미구토바야,またなさったことを 묵소스를 것을 닦아います.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그 하나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가시고시다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第二の理由は死のため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저는 특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礼拜を通して这个部分につい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様요이 말했습니다. 바, 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신につい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면니라多くの人のためのいの代価として自分の命を与えるためであるのと同じです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고であるイエス様が人とな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は, 肉と血을 데 음아래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살이 채찍으로 찢겨져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것은 예수의 이사야의살가 나음을 얻것은 예수의 우리가 나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예수의 이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またイエス様が血を流す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罪をあがなうため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마침내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やがて十字架にかかって死ぬことによってご自身の命を私たちに与えるためだと書いてあります.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예수가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 존재인 것입니다. 나 죄미에 어 인간은 죄의 대가에 의 o 영 허로비가 あるところ자로에ない本当に 絶望적인 존재다. 존재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마스토 죄から来る 보수는 死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죄값은 오직 죽음으로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え, 罪の代かというのはただ、死をもって、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いどういう罪を犯したことであれ、神様のみ前では、その死をもって、命をもって、それ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なのです。 結局は永遠の牢屋である地獄に行くことになるのです皆さんは神様が罪を犯した人を地獄に行かせることによってどう思うのでしょうか多くの人々はそのことについて不愉快な思いをしている方も多くいるようですそれは不安に思ます え、正しくないと思う方が多くいらっしゃるようです。 근데 정말 부당한 것일까요? 本当にそれが正しくない不当なことなんでしょうか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에 보내는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多くの人々が思っているように地獄に行かせることは正しくないことなのでしょうか? 몇년 전에 미국 플로 플로디아에서 제시카라는 여자이가 그 납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아메리카의 플로리다 주에 주데, あのジェシカという女の子が

나중에 그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보니까 고민형을 꼭 안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에에서언女の子가発見された時にはクマの人形をギュと抱きしめていたそうです 많은 미국인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そのニュースを聞いた多くのアメリカ人はもう大きなショックと大きな覚えました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그 범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 같이 미나사, 혹시 미나사가 재판관에 あるならば,その犯人にどのような判決を下すのでしょうか? 무기징역을 내리시겠습니까? 귀죄액교 그다스노데쇼카? 아니면 막대한 그 벌금형을 내리겠습니까? それとも罰金だ이나 その罰金刑にするのでしょうか?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주 확고하게 사형을 처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多くのアメリカ人はもうはっきりと,え, 그는 死刑にすべきだと言いました。では、人々はなぜその犯人を死刑に処罰すべきだ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なぜ,ょうかなぜそれは死刑に死刑だ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その犯人の犯行があまりにもひどかったからだと彼らは言っていたのです。

그범인의그 악행이 그, 그 악행이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에 나도 쓰라여러사 혹시 그犯人の反抗が処罰を受けて当然なことであるというならば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우리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카미사마 뭐 죄를 억시다 우리들을 사박이 처벌을 하는 것한でしょうか?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죠. 나선, 하나님様の裁き審判には地獄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네. 지옥은 하나님의 감옥이고 석방될 수 없는 영원한 그 감옥입니다. 지옥というのは、神様の牢屋であって、永遠に釈放されない永遠の牢屋なのです。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가는 것이죠. 소각, 하나님様の 이마시메요.

우스웠다 한 것은 사실니다만일없거고말다면하것이거짓말한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는 것이죠. 거짓말다을 것이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을했다것이니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면 거짓말을 친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을이죠만약을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을했다죠만어에을적이에 家族のギコシラート、ボールレスガナ、ウンチンジョギスミカチーサこっそりドモノコロ、コストっト、カそョコノモノデアでモ、ソレコストリ、モテタリ、スカタリ、シタコトワインしたら、神様のマノ、イマシメオ、オカシタコトニナルノデス。オトモンドルノ、オルスルテ、カジョウアンテ、クロスはィーイングジー。エアリストビトワ、エジサイコトモ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카 제가 20대의 처음에 거로 예스마오께 이뢰고 기도할 때의 고토였습니다. 막 지금까지 그 살아온 가운데 내가 그 지어왔던 그 죄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맘마데 익히ってきた中でおかした全ての罪がもう生々しく頭の中に浮かんでくるので 지금까지 지어온 나쁜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맘마데 おかしたえ、悪 言葉や悪い行動や、いろんなだ罪が私に見えてきたのです。どまなちもうヘギアンでチョンえ、どれほど本当にたくさんの罪を犯してきたのか、もうどれほど涙を流して、悔い改めたのかノかりません。を何時間も、涙を流しながら、悔い改めをしました。

조그마한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小学の二年生、三年生頃の自分のように見えました. 어머니가 매우 아프셔 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돈 라고 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지갑을 가리키면서 100원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가 저는 얼른 가서 그 지갑을 열어보는데 100원짜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円玉がいっぱい入ってたんです 그래서 얼른 그원을 꺼내서 포켓에 이렇게 넣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100円を取り出してすぐに自分の トに入れ는것が見えま니다 근데 엄마 쪽을 사실 살짝 보더니 다시 100원을 더꺼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마어ところちらっとてはもう枚の円をって自分のポケットに入れるのでした 그리고 엄마한테는 엄마 나 100원 가졌어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そしてお母にはお母さん円だけたよと嘘をつくのでした 그리고 좋아서 밖으로 막 이렇게 놀러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そして私やだと思って外に遊びに出ていたのです.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 웃는 얼굴로 저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주는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어머さんが私にニコ 아프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주는 그 얼굴이 크게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 귀여운 아들아 하면서 주시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면서주는그얼굴이었습니은 우리 귀여운 아들아 하면서 주시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 귀여운 아 하면서 주시는 그런 이었다그 얼굴은 우리 귀여운 아들아 하면서 얼굴이었습니다. 주시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하면서 귀여운 아들아 하고서 귀여운 아들서 하면서 하서

왜냐시켰던짓말과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과 도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도둑질로 지옥에 갈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과 도둑질로 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갈수 있기 때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그 도둑질로 지옥에 갈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과 도둑질로 지에갈하면그거 지옥에 갈수 있기 때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과 도둑질로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캐시에소노 것을 가볍게 몸태와 いけないという神様からのメッセージでした。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죠. 예, その他にも実界の中ではえ、お父さんお母さんを 으마이 なさいと言いしめ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니까? 나사마 고려신 のこ 어머니 아버지께 좋지 않을 말을 한것 한 적이 있습니까가에대를다아그러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죠나라카사의 임하 요다고로이러한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 라도 어 겼다면 은 하나 님의 그 법의 에서 지옥 에.

아이의 가미사만데스. 초신 선하신 분이신데. 여기 지나로 가미사만데스. 도대 선한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어겼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저의 가미사마가 소의 죄를 억었다고 言っって 우리들을 지옥에 icaseruなんてそれはおかしいでしょうと. 그렇게 지옥에 보내진 않겠지요. 에, 선의 연이 지옥국에는 이카세나인んじゃないですかと.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범인을 용서해 준다면 그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닌 것이죠.もし裁判官が勝手にその犯人に何の代價なしに許すならば、それその裁判官は裁判官ではないはずです.별로 그렇게 중요한 죄가 아니니까 용서겠다면 그게 어떻게 재판관이 됩니까?自分の考えを基準としてこれはあんまり軽い罪だと思ってそれを それを징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판관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바른 분이시라면.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심판시, 것은 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정의로운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노 카미사마와 제타이니 젠나루카타, 타다시카타데 나케레바 나나이노데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정의를 죄인인 우리들의, 우리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정의를 죄인들, 즉 우리들, 아니 우신의 미코, 즉 예수님께 돌니다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리들의 죄의 대가를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지불하게 그 모든 등에 私たちのすべての罪の代価をイエス様にすべて背負わせ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それで神様は血を流すことなしには罪の許しはありえないという個人。の戒めを守られたのです。イエス様をこの地に使わしたことによってです。まさに十字架を通してです。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인 모든 죄를 예수세왔던것 50년 만의 속죄라는 제목의 신문 기자를본 적이 있습니다. 50년ぶり의 죄의 죽그나이 타이틀의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철도청에 그한 통의 그 편지가

그 고급스러운 그 고급스러운 천인 그 열차 좌석 그 시트의 천이 굉장히 탐이 났답니다. 고급눈던列車の座席のシートが欲しくなった 그래서 가로 30cm 에, 세로 15cm를 잘라내서 구두 닦기 그 천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 예, 30cm, 타 15cm요. 꼬스로토 切り抜いてそれを, 구츠노 미가키용노 누노토시ていたそうです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에 가슴이 아프게 생각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네에 츠레테 모 죄책감에 깔られて, 가메오칸そ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서 그 좌석 그 시트값을 배상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난지못했 이만이 나야또기를다시그석의 시트를 배시또 결심을 했다고. 그러나 배상과 함께 그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시카스 그 동안 그정인성 경인선, 경인선 그 철도역에서 매일 그 1시간 동안 보란티아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의역에시티した 보랜티아, 철도청은 철도청은 케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속죄할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내용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에 테스도 쵸어는 그것을 뭐 고결하게 수용해 려고 죽을 나올 찬스를 아게 마스. 라고 기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싶냐면은요. 이러분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싶냐면은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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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엇 그 책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죄의 문제를 리 대가를 야 인간은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처리しなくては絶対に心が自由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様は私たちに良心というもの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얽고 그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이 아시오 와게 와けることはできるように 해 주셨던のです. 도둑질, 거짓말, 누수미야, 이츠와리야, 간음, 심성 모독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세보가나みんな知っ칼막 양심을 속인다고 해도 예, 다분리오시 어, 에, 스카라도이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신이 지은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왓스라이이なく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지 모토모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지罪,그 죄의 대가인해 영연의 허비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은 하나님様は このようなご自身の正し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내 私たちへの神様ご自身の愛をもまた明らかに示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한한それが皆さんもご存知のヨハネの福音書3章16節の御言葉です。神は実にその一人子をお渡りになったほどに弱い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は一人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님께 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모토 통해서 우리たちにその命を得るように神様が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미코토바 마리아와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십시오.

あなたの妻マリアが聖霊によって身ごもり男の子を産みますその名をイエスとつけなさいと伝えてくれましたそのイエスという名前は神様が名付けその見つかりを通して伝えたのですイエスという名前の意味は何でしょうかイエスという名前の意味は

私たちを罪から、救うために、イエス様は来られたのです。アダムが、い、ゆえ、ぼうとん、サラモン、ぼと、エバ以来、すべての人々に、は現在に、よって、罪の、本質を持っているんです。サラムい、すにすべての人々は、罪の本質を持っているんです。カリキジジアナド、ペオジアナ

はは彼に言った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また私はこの民全体のための素晴らしい喜びを知らせに来たのです。今日旅での町であなた方のために救い主がお生まれになりました。この方こそ主キリストです。あなた方は布にくるまって貝歯桶に寝ておられる緑子を見つけます。これがあなた方のためのしるしです。 するとたちまちその見つかりと一緒に多くの天の軍勢が現れて神を賛美して言った糸高きィころに栄光が神にあるように地の上に平和が見心にかなう人々にあるようにアリがいるでンサガイルデらネガオンペクソエゲミチル、クンキプメチョウンソシタウシェドネ、ドエルリアヨクジガナジソニー、クリ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永遠の命を私たちに与える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たのです。ヨアンジェシニバロウリルチェイソクウォナシルクウヘジュイダランゴス様がまさに私たちを罪から救ってくださる救い主でありますこれス。ヨゴシウリジネたちにとって一番喜ばしきお知らせであります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이 세상에 이 일본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마다 고노 素晴らしい 맞이해 이땅에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감사함 사사게 우리들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